그러면 확실히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네. 좀 불안하고. 근데 X들이 오히려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안녕하세요. 아, 저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도서 편집자이고요. 또 이제 글쓰기 강의하고 그 다음에 에세이도 쓰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출간한 매일 하면 좋은 생각은 이제 어떤 책인가요? 네. 제가 이제 좀 인생을 좀 돌아보니까요. 이렇게 마음이 늘 이렇게 편안하게만 살았던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워낙 타고난 성격도 좀 예민한 편이고, 불안도도 높아가지고, 네네. 늘 마음이 불편하고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혼자 하기 시작했어요. 아, 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하게 될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 마음이라는 게 감정인데, 이 마음이나 감정은 내 컨트롤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서 크게 성숙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냥 약간 본능적이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럼 마음, 감정 전에 뭐냐? 그럼 네. 생각이다. 아, 예. 네. 그래서 생각을 조금 조절을 할 수 있으면, 그럼 감정도 조금 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마음을 먹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일화들을 좀 모으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에세이를 쓰게 됐습니다. 아, 그 작가님은 이제 책도 많이 내셨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시잖아요. 네. 또 거의 다 글쓰기 강연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네. 불안이 있으신가요? 전 타고난 네. 불안, 정말 높습니다. 어떤 불안이에요, 그 불안? 그 불안, 네. 여러 가지인데, 제가 네. 제 불안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일단 생존, 안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욕심 나는 거. 네. 그리고 막 노력을 열심히 하지, 일만큼 열심히 해도, 일만큼 열심히 했는데 한 10 말할 때 또 네.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잘 모를 때. 네네. 예, 그럴 때도 불안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약점이랄까? 네네. 나의 문제, 단점,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알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밝혀질까봐도 두렵습니다, 저는. 저는 그 이번 작가님이 쓰신 책을 읽으면서. 예. 작가님을 조금 더 이제 좀 알게 됐다. 아. 좀 사적인 얘기도 많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식에서. 에세이니까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제 뭐. 공업밴드 이야기가 있던데, 그 필라테스 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얘기 하시면서 생각이 얼마나 우리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필라테스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이제 한 시간 조금 넘게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앞에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하고 나서 이제 런지 동작을 하는데 네. 이제 런지 다 아시겠지만 양쪽 무릎을 이제 구부리고 폈다 네. 이렇게 아, 네, 네. 그런 동작인데요. 앞에 것들을 이제 하고 하니까 다리가 너무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막 몇 번을 주저앉았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칸 선생님께서 그 넙대에 대한 그 고무 밴드를 가져오시더니 지금 유진 님이 일단 발바닥의 아치가 되게 높은 편이다. 그래서 발바닥과 그 바닥에 닿는 면이 되게 적기 때문에 또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그 저희 발바닥에다가 밴드를 대주시고 유진님 제가 이 밴드를 지금 잡아당길 겁니다. 이게 빠지지 않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딱 듣는 순간 흔들리기는 흔들리는데 네. 이 밴드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쵸. 제가 그 밴드를 인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덜 흔들리고 적어도 주저앉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선생님 이게 마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랬더니 마찰력도 조금 있는데 우리 몸은 되게 신기하게 네. 너무 당연하긴 하지만 인지하는 대로 몸이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주저앉고 그러는 순간에도 그 인지 하나 가지고도 내 몸이 그렇게 말을 듣는다는 거를 보면서 야, 생각이라는 게 진짜 강력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거나 어떤 일을 이렇게 볼 때요. 어떤 생각이 딱 들잖아요. 거의 반사적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반사적으로 자동으로 드는 생각에서 그 다음에 감정이 넘어가고 또 다른 생각이 나아지고 그렇게 계속 순환이 일어나면서 내 행동과 말씨와 표정과 태도가 쌓여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초기에 생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도미노처럼 그 뒤에 감정과 생각이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사적으로 드는 초반의 생각들을 내가 잘 조절하면 적어도 내가 뒤에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부정적이거나 힘들게 가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일상에서 이제 그런 걸 느끼실 때마다 좀 이걸 글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일화를 좀 모아놓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 요거를 좀 쓰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뭔가 제안이 들어왔을 때 몇 개월 동안은 거기에 파묻혀 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아까도 필라테스 할 때도 이거 생각의 중요함을 내가 알았구나. 나중에 써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모아놔요. 그럼 그날 집에 와서 이거를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기보다 이제 메모를 해놓죠. 네, 메모와 중요한 문장들을 몇 개지 써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저는 집필할 때 그거를 가져와서 좀 더 이제 강화시키는 쪽으로 집필을 하곤 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책이 이제 불안이라는 그 감정을 좀 주된 걸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불안이란 그 좀 새로운 관점이 되게 좋았어요. 네. 이 불안이라는 것이 이미 무언가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제가 엊그저께 이제 글쓰기 강의를 하는데요. 어떤 20대 청년이 저한테 이제 오더니 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낼 거다. 근데 저는 그분을 손을 딱 봤는데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근데 제가 뭐라고 해서 떨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처음 내보는 거야.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그쵸. 근데 그 불안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앞날을 모르잖아요. 내가 정말 뭔가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그거를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 작곡가 김형석 씨 혹시 아시죠? 그분이 이제 대학교 특강을 갔는데 어떤 대학생이 질문을 했대요. 작곡가님은 이제 얼마나 많이 슬럼프를 겪으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동안 만든 곡이 1300곡인데 나는 1300번의 슬럼프를 겪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말을 잘 생각해 보면 1300번을 시작할 때 1300번의 슬럼프이자 불안을 겪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모든 불안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불안이 어떤 삶의 동기부여가 되고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 시작에서의 불안은 우리가 좀 같이 가야 되는 좋은 불안이고 또 불안을 느낄 때 내가 이게 당연한 불안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네네. 예, 다른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 되게 자유롭게 그냥 네,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뭐,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그 작가님 책을 보니까 굉장히 그 루틴을 중요시 생각하시고 루틴에 맞게 삶을 살아가시더라고요. 작가님이 지금 하루를 어떻게 살고 가시는지 그 루틴을 한번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일단은 직장 생활 다닐 때랑 똑같이 일을 해요. 똑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거의 9시, 그 이전에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6시, 7시가 넘지 않게 정도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쉬는 쪽으로 많이 하고, 혹은 이제 집필 활동을 주말에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일에 그 아침에 쓰는 거는 제가 약간 노인도 아닌데 밤에 일찍 잡니다. 네. 아, 몇 시쯤이에요? 저 9시 10시면 좀 자는 때 잡니다. 그래서 좀 새벽에 일을 하는 편이에요. 새벽에 좀 많이 일찍 일어나서 대여섯 시면 일어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생활 영어 전화 영어 전화 영어를 필리핀 선생님하고 한 30분 동안 매일 해요. 매일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글쓰기 또 팀이 있으세요. 아침에 그러면 그 팀에다가 제 이제 선생님들한테
저희 수강생들한테 네. 하루 미션을 드리는 것도 저의 루틴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제가 일하는 데까지 한 40분을 걸어요. 왜냐면 맨날 이제 저희 앉아있는 자가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러 40분을 걷고 또 이제 일을 하고 그렇게 비슷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언뜻 보기에는 이제 네. 뭐 글쓰기를 하시고 책을 쓰신 작가님이니까. 네. 어떻게 이제 국어 선생님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근데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아침에 하세요? 아, 영어요? 네. 그,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영어를 네. 중학교 1학년 때 약간 짝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중1 때 처음 들어가서 영어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A, B, C, D를 겨우 깨치고 들어갔어요. 네. 영어를. 근데 영어 시간을 몇 번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냥 이제 끌림이겠죠. 네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영어를 좋아했고 네. 근데 이렇게 좋아했다고 하고 네. 전화 영어를 제가 이제 거의 지금 15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야 그러면 너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영화 같은 것도 그냥 볼 수 있고 프리토킹도 뭐 자유자재로 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좋아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재밌고. 삶에서 이런 루틴이 좀 중요한 이유? 아, 작가님은 특히 이제 프리랜서라 사실 루틴이 없어도 되잖아요, 사실은. 뭐, 아, 강제적인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루틴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이렇게 지키면 사실인 거 있을까요? 일단, 루틴은 쌓이는 맛이죠. 아, 그쵸? 축적. 네, 축적. 네. 축적. 그게 쌓이면 내가 이제 영어를 하루에 30분씩 매일 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 걷고 네. 또 운동도 하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루틴들이 네.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실히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네. 좀 불안하고 네. 근데 그런 루틴들이 오히려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불확실성에 그 테두리에 살거든요. 네, 뭐가 맞아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맞아요. 늘 그런 긴장 상태이기도 한데 근데 그런 루틴을 몇 개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내가 그 루틴 덕분에 불안도 줄이고 좀 마음에 힘이 생긴다고 할까요? 그리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고 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루틴을 좀 만드는 방법? 루틴이요? 네. 예, 루틴도 되게 유행이 많죠. 네, 맞아요. 혹시 뭐 따라해본 명언 있으세요? 뭐 미라클 모닝도 미라클 모닝 그죠? 맞아요, 맞아요. 뭐 전자기 전에 뭐 사면서를 쓴다든지 맞아, 맞아, 이런 것도 맞아, 맞아, 맞아. 네,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 감사일기도 네. 맞아.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 루틴을 창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네. 자기 루틴을 잘 만들어서 남에게 이렇게 전달하시는 분들은 그 루틴과 오래 사신 분들이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거를 따라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오래 못해요. 그쵸. 그게 예. 왜냐하면 본인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이 루틴이라는 게, 네. 하다 보면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자기 손으로 허물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나랑 그거 안 맞는 걸 수도 그쵸, 있어요. 그쵸. 계속 해봐야 네. 내가 좋아하는 거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내가 만들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 한번 해볼까? 해봐요. 그러면 나랑 얘랑 잘 맞고 성취감도 느껴지면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쭉 시간이 지나서 지속되고 쌓이면 나에게 힘이 되죠. 근데 뭘 해봤더니 나한테 안 맞아. 그러면 과감히 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을 따라하는 루틴은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허물면서 루틴을 시험하셔 경험하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루틴도 이제 좀 뭐 좋은 루틴, 나쁜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뭐 기준이나 뭐. 기준이요? 저는 좋고 나쁨은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네. 영어가 네. 너무 재미없고 싫은데 어떻게 매일 30분씩 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근데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너무 하기 싫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죠. 선생님 제가 오늘 아침 너무 바쁩니다. 실제 바쁜 날도 있고 네, 그럼 네, 선생님이 네. Sure, 괜찮다 네, 이렇게 네. 말씀도 해주시고 하는데 네. 자기가 만든 루틴도 사실은 지속하는 게 보통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작가님도
갖고 계신 루틴들이 있는데 그게 네. 항상 재밌고 흥겹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힘들 때도 있는데 그거의 언덕을 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 쌓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불안까지 줄이게 되면 그것이 좋은 루틴이 될 것이고 나쁜 루틴은 그런 것 같아요. 무작정 따라하는 루틴. 남이 4시 반에 일어난다 따라하고 네, 그러는 거. 그 책에서 이제 감사